네, 안녕하세요. TV10 구독자 여러분들. 저는 유선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뿌듯하고 요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에피소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저희 6부를 보시면은 목욕탕에 들어가는 씬이 있어요. 그 씬을 준비하려고 저랑 그 무한대군 역할을 했던 상현이랑 같이 운동을 한 2주 정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그 옷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는 한 2주 전에 들은 거예요.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상현이 엄청 꼬셔가지고 야 같이 운동하고 식단하자 해가지고 맨날 촬영 끝나고 저희 회사 데리고 가고 같이 운동하고 우리 축구팀에도 몇 번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. 일단 1박 2일 제가 스케줄 때문에 본방을 못 봤어요.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어떻게 나왔을지. 그래서 집 가가지고 이제 클립들 같은 거 먼저 우선 보고 했는데 일단 1박 2일을 합류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 걱정보다는 사실 설레는 게 더 컸었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즐겨보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합류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설레고 흥분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첫 촬영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금의 걱정은 있었는데 그 걱정들이 정말 무색할 만큼 너무 이뻐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너무 다정다감하게 다가와 주셔서 모든 분들이 이 팀이 생겼다는 게 정말 든든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일단은 저희 드라마 슈룹 정말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.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박 2일도 열심히 잘 해볼게요. 안녕.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.